자, 245번 볼게요. 다음식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 어그로 나누어 떨어지 나누어 뭐라고? 떨어지면 나누어 떨어지면 무슨 뜻이야? 나머지가 0. 항등식 바로 세워봅시다. 불러. 나 안 보여. 앞에 안 보여. 눈이 아프니 빨리 불러. x 3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 오케이. 한번 말해서 얻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노래가사 배울 때 A 그 문제를 쓰면서 배우냐? 아니죠. 따라 부르면서 배우죠? 말해라. 알겠죠? 그 다음 요것이 뭘로 나눴을 때 x-1에 대한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몫은 얼마? 모르니까 Q, X. 나머지는 얼마? 빵! 됐어요? 네. 그럼 항등식 세워졌죠? 범산식이죠? 네. A, B의 값을 구해서 A랑 B랑 곱하라니까 어머 세상에! 항등식이라 가정해 봤을 때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되고 그치? 네. 일치해야 하고요. 맞아요? 네. 됐어요? 어, A, B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아, 여기 A 값과 여기 어떻게 B 값을 구해야 되겠구나. 맞아? 미정계 수거하는 방법이죠? 네. 수치 대입, 아니면 계수 비교. 뭐 넣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치밀어 올라? 1. 그렇지. X에다 1 넣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치밀어 오르지? 네.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볼게. 네. 어떤 사태가 나타나는지? x가 1일 때, f1일 때의 값이죠? f1일 때의 값이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f1일 때의 값이니까, 이게 0 나온다는 얘기니까 1 넣으면 어떻게 돼? 1. f1일 때의 값은, f1일 때의 값은, f1일 때의 값, 이렇게 얘기할까요? f1일 때의 값은요, 좌변이 뭐가 나온다? 0 나와버리죠? 네. fx에 대해 1 넣어버리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7 플러스 b는 제로 빵 나온다. 아싸! 쌤! a, b에 대한 1차식을 구했어요. 라면서 짝짝짝! 아주 잘했어요. 잘한 건 잘한 건데, 그 다음에 이상하지? 왜? 미지수 두 개니까 어떡해. 식 두 개 찾아야 되는데, 넣을 게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알려주지. 당황스럽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얘는요, 문제가 조금 다른 유형이에요. 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수치 대입이 아니라 계수 비교로 접근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간단하게 생각해.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내용 많으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대략이 아프니까. 항등식이죠. 미정계수 구하랬죠? 수치 대입 쓰고 싶었지. 수치 썼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럼 뭘 쓰자? 계수 비교. 계수 비교의 기본적인 내용은? 전개에서 계속 비교하는 거죠. 네. 전개시키려니까 QX가 지금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자? 구체화. 굿! 몫을 구체화시키라는 문제예요. 그럼 볼게요. 여기 몇 차식? 3차식. 여기 몇 차식? 2차. 그럼 얘 구체화시키면 몇 차 나와야 돼? 1차 나와야 돼. 1차의 기본적인 패턴은? AX. 훌륭합니다. 근데 A하고 B는 어떻게 썼죠? 네. M하고 N이나 P나 Q 이런 걸 썼으면 좋겠죠? 네. 그쵸? 자, 보세요. X의 3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가요. 전개시켜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하고 QX제. QX 교체시키려고 써봤더니만 세상에나. 2차의 3차의 계수는 나? 1. 1이죠.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될까? M. M이라고 써야 될까? 얘랑 얘랑 곱해서 어떻게? 여기 1차씩 들어갈 건데 얘랑 얘랑 곱해서 저 1이 나와야 되는데 M 쓸 필요 있어? 없어? 굳이 없지. 그치? 그럼 여기 그냥 뭐라고 쓰면 돼? X. 그 다음 플러스 얼마? M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쓸기는 어떻게? 얘랑 전개시켜서 좌변 우변이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됐어요?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힌트는 플러스 A 값을 찾는 거죠? 어머 세상에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플러스 A값을 찾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 플러스 B값을 찾는 건데 플러스 A값과 플러스 B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써먹어야 될까? 예. 뭘 써먹어야지. 일체의 계수가 주어졌으니까. 그럼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그게? 얘를 전개시켰을 때 1차의 계수가 얼마 나와야 된다는 거야? 7이 나와야 한다는 거지. 2차의 계수와 상수함은 어떻게? 2차 계산 상수함은 미지수니까 우리가 못 찾잖아. 네. 그러니까 1차 계수가 주어졌으니까 1차를 찾는 거지. 여기서 잠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3차, 2차, 1차 상수 얘기 나왔지. 네. 근데 가끔가다가 이 문제 풀 때요. 여기에 1차가 없거나 2차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 그럼 그 계수는 얼마를 낸 거야? 0이라는 얘기지. 무슨 말 하는지 얘가? 그럼 그 계수가 0이라는 얘기가 나는 거지.
이해가요? 뭐 없다고 이용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개수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땐 항이 아예 안 보이니까 개수도 못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정 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자, 보자. 여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면, x의 3제곱 플러스 a, x의 제곱 플러스 7이라고 나올 수도 있었다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네. 아, 그러면 쌤, 이거 전개시켜서, 그러면 이거, 여기 1이니까 x라고 쓰는데, 뭐가 문제를 풀어요? 1차의 계수 있었어. 무슨... 1차의 계수 없지? 1차의 계수 0이라는 거지. 아... 그럼 그걸 이용하는 거지. 네. 쌤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것까지 좀 체크해 놓도록 하시고요. 다시 한번 문제 보면, 1차의 계수가 이번에 얘는 7이지? 네. 7을 이용하자는 거지. 1차의 계수가 나오려면 얘를 전개시켰을 때, 뭐랑 뭐랑 전개해야 돼? 얘랑 전개했을 때지. 얘랑 전개했을 때지? 그러면 어떻게 돼? 1차의 계수는? 얘랑 전개하면 마이너스 2m 나오겠네? 얘랑 전개해서 플러스 1 나오겠지. 네. 그럼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7 나오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n 값은 얼마가 될까? 그냥 우리 가정에서 마이너스 3 나오겠지. 그럼 n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써주면 되겠죠. 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b급 얼마나? 얘랑 곱했을 때 b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마이너스 3. 오케이. 그 다음에 2차의 계수, a 값은 얼마? 2차의 계수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 네. 2차의 계수가 나오는 경우 뭐랑 뭐랑 전개시킬 때 2차의 계수가 나와 얘랑 얘지? 네. 그럼 마이너스 3x제곱이죠? 네. 맞아요? 네. 얘랑 얘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A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라는 얘기니까 둘이 곱하고 답은 얼마? 10. 그렇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못 갖고 장난치는 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식 세우는 것까지는 자동적으로 할 줄 알아요. 이러니까 내가 식을 세우라고 한 거야. 한 단씩 자동적으로 세울 줄 알아야 되고요. 한 단씩 세워봤더니 막 아 수치 대입 쓰고 싶어. 수치 대입 쓰려고 했더니 실패. 미적계수 구하는 문제인데 수치 대입이 실패해서 못 써 이제. 두 개밖에 안 알려줬잖아 수치 대입 아니면 뭐. 계수비교법. 계수비교법의 기본적인 컨셉은 뭐야? 전개. 전개시키려니까 QS 짜잖아. QS 어떻게 하자? 붙여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 갑니까? 네. 그다음.